안녕하세요.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배우 이지원입니다. 저는 이제 라켓소년단 끝나고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3학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고요. 1월 초에 졸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이자 방학 됐는데 학생으로서 배우로서 열심히 책도 읽고 연기에 대한 책들도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복을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입어봤어요. 그래서 거의 가물가물한데 이제 한복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딱 입으니까 되게 아, 한복이 이런 느낌이었나 들기도 하고 이 한복 안에 레이스를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퐁실퐁실한 게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입고 집에 가고 싶네요. 아무래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영화 보면서 따뜻하게 귤 까먹으면서 이불 속에서 지내지 않을까 싶네요. 설 연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 떡국을 너무 맛있게 해주세요. 지금 떡국 먹은 걸로만 치면 제가 거의 한 80살 가까이 됐을 텐데 그래도 또 먹고 싶네요. 떡국 최고. 소원이요. 되게 많은데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2022년에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 소원 빌고 싶네요. 그리고 가족분들, 지인분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직접 확인하시도록 하시죠. 네, 여러분 모두 좋은 한 해, 이제 한 해가 시작했는데 모두 모두 좋은 한 해 보내시고요. 작심 3일 아니라 작심 365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길, 행복하시길,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1년 보내세요.